I'm Mafei from People's Daily. Thank you for having me. In the past year, with the great efforts of Mr. President, a series of positive changes have taken place on the Korean Peninsula. China always supports the improv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welcomes the positive moves on the peninsula. So my question is, how would Mr. President evaluate China's role in promoting the peaceful settl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issue. Thank you.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페이 인민일보 지국장입니다. 작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울여주신 노력 덕분에 한반도에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중국은 늘 남북관계 개선 이런 노력들을 지지해왔고 또한 한반도에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는 데 있는 것을 또한 환영해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대통령님께서 한반도의 또 평화 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가는 가운데 있어서 중국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제가 아까 다른 기자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그 질문 중에 그에 대한 답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중국은 그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또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 대단히 도움을 주는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바로 2차 북미정상회담이 머지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이기도 하고요. 그에 대한 준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중국은 지속적으로 남북 회담에 대해서도 또 북미 회담에 대해서도 항상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이번에 김정은의 방문과 그걸 통해서 또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 간의 또 회담은 이어질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아주 긍정적인 그런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